자, 제목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인데,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지구요? 우리 이번 단어에서 제일 처음 배운 게 뭐야? 원시 행성. 원시 행성. 그러니까,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 먼저, 성운의 회전과 수축으로 뭐가 만들어졌고,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졌더라. 뭐, 원반인데 좀더 길었겠지만. 너무 짧게 그렸나? 여기서 중심부는 뭐가 됐고? 원시 태양을 만들었고, 그 주변부는 뭘 만들었어? 원시 행성을 만들었다. 근데 이 원시 행성이라고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뭐부터?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충돌하면서 점점 커졌잖아요. 그래서 원시 행성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그 원시 행성 중에 지구가 있었는데, 지구의 정확한 생성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첫 번째로 볼건 뭐야? 원시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초기에 원시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조그마한 덩어리였어. 조그마한 덩어리. 이때의 반지름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의 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한 0.1R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반지름을 가진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 미행성체라고 부르지. 미행성체라고 부르지. 자, 조그만한 행성의 근원이 되는 이런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단계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초기에는 이 미행성체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이 태양계 형성이 됐대. 태양계 원반에서. 많았겠지.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충돌을 하더라. 그 중에서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암석질이 충돌이 되었고, 외부, 목성형 같은 경우는 수소나 헬륨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성운처럼 뭉쳐가지고 수축에 의해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죠?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쭉 충돌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좀더큰 행성을 이루게 돼요. 자, 근데 이 충돌을 할때 그냥 충돌을 한게 아니라, 내가 주님 머리를 빡 치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열받죠? 어떻게? 서로 충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도 올라가고, 온도가 더 올라가고, 크기도 어떻게 돼요? 더 커져갔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뭐래서 충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단계를 미행성체의 충돌 단계라 그래. 미행성체의 충돌 단계로 인해 온도도 올라가고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요, 좀더 커진 요 상태는 뭐가 되었느냐? 이때는, 미행성체는 이제 고체 단계, 고체 단계. 이때 주요 구성물질이 뭐냐면, 철과 규산염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과 규산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철은 좀더 무겁고 규산염은 좀더 가벼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뭘 형성을 했느냐?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바다는 아니지. 펄펄 끓는 용암이 막 넘쳐나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제 고체가 뭘로 바뀐 거야? 액체로 바뀌게 된 거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을 했고, 그러면 펄펄 끓는 그런 액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의 분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벼운 건 위로 뜨게 되고요. 무거운 건 행성의 중심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쪼개졌느냐? 자, 열에 의한 팽창에 의해서 훨씬 더 이제 증가해서 부피 팽창을 한단 말이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중심부는 어떻게 되었냐면 무거운 물질 핵을 형성을 했고요. 그 외부 물질은 멘트를 형성을 했어요. 멘틀 형상.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었을 때, 그러면 중심부의 무거운 물질은 누가 갖느냐? 보통 이제 철, 니켈, 이런 물질들이 중심부에 뭉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멘틀은 어떤 물질들이 들어갔느냐? 여기에는 뭐, 산소나 규소 등이 이렇게 위로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철,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멘틀 쪽은 산소가 계속 앞에 진 규산염. 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이쯤부터 이제 어떤 일이 왔냐면 자, 봐봐. 처음에는 미행 성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충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미행 성체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겠지. 그럼 더 이상 충돌을 해야 돼. 충돌도 안 할 뿐더러. 자, 점점 크기는 커져갔는데 이제 온도도 내려갈 거 아니야. 처음에 이제 액체에서는 점점 식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돌도 줄어들고 또 온도도 점점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액체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 고체 물질로 되겠죠. 고체 물질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중심부보다는 이제 중심에는 계속 핵이 이제 뜨겁게 펄펄 끓었겠지. 하지만 그 외부는 이제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오! 그림이 별로 안 예뻐. 그게 뭘 말해? 지갑의 형상화입니다. 지갑의 형상화입니다. 늦게 온 지갑이 아니라 딱딱한 지갑을 만들게 되죠. 딱딱한 지갑을 형성을 하게 되고, 자,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화산도 뻥뻥 터지고 하겠지.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중에 이제 밖으로 분출되는 여러 물질들이 있을 텐데, 기체 물질들이 이제 대기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나온 물질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느냐, 수증기가 있었고,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비가 되어 내립니다. 즉, 이제 뭐도 형성을 해? 바다도 형성을 합니다. 바다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체 물질들은 이제 공기 중을 꽉 채우면서 이제 뭘로? 대기가 된 거지, 대기. 대기 구성물질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대기가 지각이 형성된 이후에 함께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제일 먼저 이제 지권. 그래서 이제 지구의 권역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지권이 형성이 돼요, 지권. 근데 요즘 좀 그러니까 노랑으로 써봅시다. 노랑으로 맨 처음에 이제 지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분출된 여러 이제 가스들이 화산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대기 기권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응결된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면서 수권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지구라고 보기엔 아직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네. 뭐가 빠졌을까? 그렇지. 생명체가 없죠. 이제 생물권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이 생물권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여기 이제 대기물질 중에 일정 물질들이 바다에 녹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처음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게 되고, 생물권은 무기물에서 유기물, 그리고 여기서 원시 생명체가 형성이 되는 단계로 서서히 진화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3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세히 배울 건데, 어쨌든 이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이 생명체의 진화 과정 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늘어나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고, 이러한 단계로 계속해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육상 진출까지, 그리고 현대의 모습까지, 현재 모습까지 계속 이렇게 바뀌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계로 지구는 서서히 발전을 해왔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발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계의 구성. 그렇다면 각 권역별로 지구계는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느냐라는 거지. 어떤 발전의 길을 걸어왔느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봅시다. 제일 먼저 있었던 건 지권이죠, 지권. 지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지권의 포인트는 뭐냐?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아는 거야.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아는 거야.
지구의 내부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안쪽을 내해. 그보다 바깥쪽에 있는 걸 외핵이라고 해요. 외핵. 다음은 멘틀. 그리고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여기 이제 물질이 바뀌면서 이제 각각 이제 모호로비치 지면,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이렇게 부르고 있어. 지구가 그러게 좀 자세히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서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요 구성 물질이 어떤 거냐? 여기는 철과 니켈입니다. 철과 니켈이 주요 구성 물질. 그 다음에 멘틀과 지각은 뭘로 되어있냐? SiO2로 되어있어. 규산형 화물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있지.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의 특성은 뭐냐? 지구 내부에 굉장히 뜨겁죠? 이 지구 내부의 열이 항상 어디로 가느냐? 바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내핵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야, 고체. 여기는 고체. 외핵은 액체. 멘틀도 고체. 지각도 고체. 여기 이제 외핵만 액체이기 때문에 외핵이 이렇게 대류를 해. 대류를 하면서 일단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자기장을 형성을 하는데, 고체, 액체, 고체, 고체인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열이 계속 올라가잖아.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 부근에서 계속 쌓이겠지. 열이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뻥뻥 폭발을 해. 그리고 쌓이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 즉 뭘 하느냐? 멘틀이 뭘 하는가? 윗부분이 열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약간 녹아, 녹으면서 약간 액체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멘틀이 뭘 한다? 대류를 합니다. 이걸 멘틀 대류 설비라고 해요. 이 멘틀 대류 설과 함께 이 얘기가 되는 게 같이 얘기가 되는 게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판구조론.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판구조론은 무엇이냐? 자, 이 땅을 이루는 지각들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바둑판.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판이 떠 있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 중에 자, 열에 의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 열에 의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강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열이 발산되니까 밖으로 에너지가 분출되겠지. 분출되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걸 무슨 경계라고 하느냐? 여기를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발산형 경계.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땅이 형성이 돼요. 새로운 땅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쭉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부르는 이름은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수렴형 경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곳과 수렴하는 곳이 계속 있는 새로운 땅을 만들고 여기 수렴하니까 땅이 사라지고 계속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구는 계속 뭐하고 있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딱딱한 지각에서의 계속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멘틀 대류설과 판구조론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판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우리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여기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불의 고리. 이게 왜 있냐면, 여기 지금 이 경계면 다 뭐냐, 판의 경계야. 밑에 있는 태평양판이랑, 여기 유라시아판이랑 맨날 충돌을 해. 그러면서, 이 태평양판이 해안판이라 더 무겁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이렇게 삽입되어 들어가.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이게 열뻥뻥뻥 터지지. 그게 일본이야.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은 거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되어 들어가면서 뻥뻥 터지거든. 일본 자체가 호산열도에 의해서, 여기는 호산열도라고 그래.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섬, 열도. 그래서 열도라고 하지, 일본은. 섬나라, 일본.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딱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직권에 대한 걸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뭐냐면 그다음 만들어진 기권이라면 기권. 기권 보겠습니다. 기권. 자, 그럼 기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지. 기권에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시대기. 원시대기와 현재의 대기. 이게 과연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원시대기의 주요 성분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H2O 수증기가 있었고요. CH4 그다음 H2 NH3 그다음에 N2 제일 중요한 CO2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시대기는. 근데 현재의 대기는 주요 구성물질이 뭐야? 제일 많은 게 질소야. 그 다음에 산소예요. 그 다음 아르곤과 미량 CO2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자, 원시대기와 현재대기를 보니까 대기 구성 성분이 비슷해 아니면 달라? 다르죠. 제일 특징된 건 뭐냐면 여기는 산소가 있더라. 거기와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보여. 그리고 수증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생각해보면은 온도가 높았을 거 아니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제였나? 얘기했겠지만, 수증기가, 그러니까 끓는 전보다 평균 온도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기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 평균 기온이 25도라. 끓는 전보다 낮아서 물이 액체로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100도가 훨씬 넘었다고. 그럼 거의 다 뭘로 존재했겠어? 수증기로 존재했겠지. 지금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많은 물들이 다 그때는 수증기로 존재했더라라는 거. 또한 이제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느냐? 수소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 이때는 주요 구성물질이야. 왜 수소는 사라졌는가? 왜 수소는 사라졌어요? 탈출. 그렇지. 얘는 뭐 했어? 다 탈출해버렸어. 다 탈출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쵸? 그게 됐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CH4나 NH3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해양으로 녹았어. CO2도 많이 녹아 들어갔어요. 이 당시에 CO2는 한 10기압 이상 정도 됐어. 10기압. 지금은 이제 전체 기압이 1기압인데 그 중에 이 이산탄소 차지하는 게 0.03, 0.04 정도 된단 말이야. 굉장히 줄어든다. 그럼 그 많은 CO2는 어디 갔느냐? 다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까 해요. 그러면 이러한 대기 조성 비율이 왜 변하게 되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면 칸이 되겠지? 칸이 될 거라 믿어요. 자, 여기를 100. 여기 기압이야, 기압. 여기는 시간이에요. 기압과 시간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는 10. 여기는 1, 여기는 0.1, 여기는 0.0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초기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냐면 질소는 한 요 정도 있었어. 현재도 한 요 정도 돼. 이게 질소야, 질소. 질소는 한 요 정도.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했냐면 요렇게 이게 O2 이게 산소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 CO2는 어떻게 되느냐? CO2는 요렇게 됐습니다. 이게 CO2입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인고 봤더니 N2는 거의 반을 하지 않아요. 얘는 삼중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과자 분기에도 질소를 넣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과자랑 반응 안 해요. 산소 넣으면 과자 다 썩어요. 과자 썩습니다. 근데 질소를 채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충격 완화도 있지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CO2가 어디로 갔느냐? 이 CO2의 행방은 어디냐?
이 시옷은 어디로 갔느냐 설명하자면 맨 처음 어디 있었어? 기권에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 어디로 갔느냐? 수권으로 이동합니다. 수권. 어떤 형태로? CO3 이가 마이너스 탄산이온의 형태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탄산이온은 어떻게 돼? 침전하죠. 물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여러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침전을 해. 암금을 형성하면 어디로 갔느냐? 직권으로 이동합니다. 직권. 그 중에 대체로 가장 많은 형태가 CaCO3 탄산염의 형태로 이렇게 탄산칼슘의 형태로 땅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O, CC 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권역은 어디냐? 직권이 어떤 형태로? 석회석의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C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등장한 산소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지. 이 산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뭐겠어? 생명체의 탄생이에요. 생명체의 탄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을 했는데 이 O2가 늘어나게 되면서 단순히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만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얘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 어디에? 성층권으로 이동을 했어. 거기서 만든 게 뭐예요? 오존층을 만들었어. 이 오존층의 한 역할이 뭐야? 자외선을 차단해줍니다.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됨으로써 드디어 생명체들이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던 거지.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조류에 불과했던 조류, 여기서 조류라고 하는 새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해조류,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조류라고 해. 얘네들이 선태식물이나 양치식물로 변화해서 무트로, 육지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어류가 지느러미를 펄짝펄짝 뛰다가 발이 생기는 양서류가 돼서 폐호흡을 하는 파충류로 진화하기까지 그 과정이 뭐가 있었냐? 바로 이 산소의 농도 증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탄생하기 굉장히 큰 뭐랄까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권에 이러한 변화도 있었더라라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수권이야. 수권. 수권인데 수권에 말 그대로 물이잖아. 이 수권을 크게 구분을 하자면 뭐와 뭘로 구분해볼 수 있느냐? 여기는 해수와 담수로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는 전체 수권의 97에서 한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담수는 그 중에 뭐 2에서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 담수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뭘까? 담수 중에 대부분은? 그렇죠. 빙하야. 오, 잘 알고 있네요. 2.13% 정도 돼. 전체 수권의 면적 중에. 2.13. 그러니까 거의 97 정도 되고 나머지 3% 정도가 담수인데 대부분이 빙하고 나머지 이제 호수나 강, 지하수 등이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미량 0.0000 몇 정도인데 그게 수증기야. 많지 않아요, 수증기는. 거의 대부분 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 그리고 해수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이제 보통 어떤 이온들을 포함을 하고 있느냐? 나트륨이나 뭐 칼륨이나 아니 뭐 염화이온 같은 걸 함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바닷물 찍어 먹으면 무슨 맛 나? 짠맛이 나죠. 거기에 반해 담수 쪽에는 주로 뭘 담고 있느냐? 칼슘이요. 뭐 마그네슘이요. 아니면 탄산이요. 뭐 이런 것들을 함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탄산수 이런 얘기 하잖아. 특히 이제 유럽 가면은 거기 이제 석회석이 많아. 그래서 물 속에 이런 칼슘이나 탄산이 많이 녹아있어.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막 이렇게 거기는 물을 걸러야 돼. 왜 걸러야 돼? 지금 이거거든, 이거. 먹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분필 타놨어, 분필. 분필 타는 물이야, 지금. 어제 애들한테 뭐 좀 보여주려고 분필을 탔는데 딱 저런 식으로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습관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어우, 칸이 부족해. 어떻게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생물권입니다. 아,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이 습관에서 중요한 건, 강수량. 전체 강수량이 아니라, 그 다음 전체 증발량은 언제나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돼. 전체 같아. 그래서 항상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내일만큼 다시 올라가. 왜? 그렇다고. 강수량 증발량이 일정해요. 갑자기 나를 향해 뭐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뭔가 했어. 그래서 이걸 물의 순환이라고 해요. 물의 순환. 물은 끊임없이 순환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탄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도 있고. 그다음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생물권. 생물권에 대한 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생물권에서 포인트가 될 부분. 그러니까 생물이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그중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화학 진화설이야. 화학 진화설. 화학 진화설이 뭐냐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생겼고 이 유기물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그 유기물 복합체 형성을 해서 원시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 그리고 이 화학진화설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소를 형성했다는 거네. 산소 기체를 만들었다. 뭐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몇 가지 이유들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자,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철의 산화. 뭐, 우리가 연소 반응 일어날 때도 산소는 반드시 필요하잖아. 기체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화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게 산소의 중요성.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다양한 산화물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존층 형성이죠. 오존층 형성인데 이 오존층 형성이 왜 중요하냐. 오존층이 생김으로써 육상. 육상 생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생물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더라. 그러니까 언제쯤에 정확히 생명체가 태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언제쯤부터가 생겨났을 거고 그걸 약 한 35억 년 전쯤으로 봐요. 최초의 생명체 출현이. 그리고 그 이후로 산소가 조금씩 증가를 하게 돼요. 생명체가 점점 진화를 해오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생겼어? 바다에서 생겼습니다. 육지에 생길 수가 없어. 바다의 풍부한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생명체가 형성이 된 거지. 바다에서 육지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뭐 그림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근데 이러한 지구계 각 권역들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서로 뭐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걸 봐야겠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수업이 되게 나는 이게 순탄한 것 같아, 느낌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나 싶기도 하고. 계속 똑같은 거. 아, 이제 상호작용, 상호작용. 지구계의 상호작용이라는 건데. 너 이제 의미만 보면 간단해. 의외로 간단한 건데. 굳이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얘들아, 이제 뭘 가운데 놔도 솔직히 상관없어.
나는 사람이니까 생물권은 가운데 놓을게. 여기 기권이 있고 여기 이제 수권이 있고 기권이 있고 지권이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각각이 뭘 한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뭐 태풍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와 뭐의 어느 것들의 상호작용이에요? 어느 권과 어느 권의 상호작용인가? 태풍 기권. 기권과 그렇지 당연히 기상현상이니까 기권이겠지. 또 기권이랑 어디랑 상호작용인 것 같아? 습관. 그렇죠, 습관이죠. 왜 습관이야? 비 내리니까? 뭔가 느낌이. 느낌이? 비 내리니까 습관일까요?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져? 태풍이 바람. 바람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태풍의 형성을 보면은 태풍은 어떻게 되냐? 열대. 열대.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햇빛이 비추니까 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물이 증발하면서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 상승이 굉장히 빨라져. 그러면서 이 수증기의 잠열이라는 게 생겨. 중간중간에 한번 응결했다 다시 올라갔다, 응결됐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을 해. 그럼 어떻게 됐어? 상승 기류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겠지. 그러면서 중심부에 상승이 되니까 위에는 구름이 크게 생길 거 아니야.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이걸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커다란 바람이 생기는 거지. 그게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형성되면 시작 자체가 습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그 속도로 힘을 잃는 건 더 이상 이제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지. 대기와 바람할 때 배웠죠? 배웠어? 태풍 배웠어요? 학교에서? 저기압. 어, 저기압. 저기압은 배웠는데 태풍은 안 배웠지? 아, 그럼. 보통 이제 태풍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데도 있어서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석회동굴. 석회동굴이라는 건 그럼 어디와 어디의 관계일까? 석회동굴이라는 게 뭐야? 막 석순, 종유석 막 이런 게 석회동굴이잖아. 석회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석회석이, 석회암이 가득한 그런 지대가 있어. 거기 지하수가 흐르면 산소칼슘이 지하수에 녹겠지. 녹으면서 구멍이 쏙 뚫리는 거야. 어디와 어디의 작용일까? 직권과 숙권. 그렇지, 직권과 숙권의 관계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광합성. 광합성은 어디와 어디의 관계일까? 광합성. 일단 생물권. 생물권과 태양. 태양 여기 없는데? 기권이죠, 기권. 왜 그런 기권인가? 기권에 누가 있어? CO2가 있지.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잖아.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의 작용. 반대로 보면 호흡도 마찬가지로 생물권과 기권의 작용이겠죠. 자, 화석연료 생성.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어떻게 만들어져? 직권. 직권과 직권과 화석연료 어떻게 만들어져? 석유, 석탄 어떻게 만들어져? 동식물의 유해가 땅에 묻히면서 만들어져. 그렇지. 그러면 어디? 생물권과의 관계다. 아예 관계더라. 아,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씩 다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 요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 직권, 아 화산활동. 화산활동은 뭘까? 화산활동은 뭘까요? 직권하고 기권. 직권과 기권. 어, 잘하는데? 직권과 기권. 뭐 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뭐 기권과 습권의 관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뭐한다,
상호작용을 하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호작용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뭐가? 자, 에너지도 순환을 하지만 또 뭐도 순환해? 에너지 순환하지만 또 순환한 게 뭐가 있어? 대기와의 수. 대기와의 수인가? 그게 이제 에너지 순환이고 물질도 순환을 하지, 물질도. 물질 순환도 동시에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해.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그다음 뭐 질소의 순환.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들과 에너지가 서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 자체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물질의 평형,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에너지 순환은 뭐 뒤에 가서 볼 거니까 패스하고 6단원쯤 가면 이제 에너지 순환을 볼 거예요. 물질 순환에 대해서 보자면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 그렇지, 여러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그럼 제일 많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많냐? 자,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거는 네 개 중에 어디일 것 같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주권? 기권? 직권? 직권입니다. 왜냐하면 대기는 끼켜봤자 몇백 킬로미터야. 네. 근데 직권은 어떻게 하면 반지름이 6400이야. 겁나 깊어. 네. 그치? 그러면 지구 전체로 가장 많은 원소는 그럼 뭘까? 라는 거지. 제일 많은 건 누가 뭐래도 철입니다. 제일 많은 건 누가 뭐래도 철이야. 다음은 누구냐? 산소야. 그럼 그 밑으로 뭐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 뭐 니켈, 알루미늄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많지만 그럼 지각 이 땅 위에는 그럼 뭐가 많냐? 지각 직권 중에서도 이 땅 바로 위에는 뭐가 제일 많냐는 거죠. 제일 많은 건 누구냐면 산소입니다. 너무 작게 그렸어. 제일 많은 건 산소고요. 그 다음은 규소야. 그 다음 많은 건 알루미늄. 다음은 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여기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8가지 원소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해 두면 좋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여기 4개에다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렇게 4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각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습관은 그럼 보통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일 많은 건 누구야? H2O죠, H2.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권. 기권은 N2, O2. 그 다음 미량의 아르곤과 CO2.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쵸? 수권은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여러 이온 물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물권. 생물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대표적인 원소들 C, H, O, N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제일 많아. 그 중에서도 이제 생물을 구성하는 곳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거의 산소와 수소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양소와 물질,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구성 물질이 돼요. 그리고 지구를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구성하고 있더라. 이 원소들을 정리해서 표현한 게 뭐야? 그게 바로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를 하나 그려보자면, 자, 외웠어요? 주기율표? 외웠습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아, 네. 불러봐요. 수소. 헬륨. 리. 금. 탄. 질. 산.
네, 불, 네. 네. 나. 나. 마. 마. 알. 알. 규. 인. 인. 광. 영. 영. 아. 아. 칼, 칼. 칼, 칼. 다음, 습한 규. 네, 가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 7 이렇게 쓰죠. 자, 여기 1, 2, 13, 14, 15, 16, 17, 18 이건 뭐라 그래? 이건 뭐라 그래요? 족. 그렇지, 족이라고 불러요. 얘는 족이라고 불러요. 뭘? 족은 뭐야? 족은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먹는 거죠. 세로끼리 묶어준 게 족이잖아. 세로줄이 족이 된다. 족은 어떻게 만들어져? 뭘로? 원자과 전자의 수. 원자과 전자로 결정된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다. 라는 거죠. 원자과 전자 때문에 원자의 성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하죠. 주기. 주기는 뭐로 결정이 됩니까? 전자 껍질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궤도가 동이라더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는 탄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탄소. 탄소를 한번 예로 들자면 탄소 어떻게 그릴 수 있어? 플러스 6. 핵자나라가 6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안쪽에 두 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채웁니다. 이게 지금 탄소잖아요? 6번이라고 쓰고 여기 이제 12라고 보통 쓰지. 여기 6은 이게 뭐야? 원자번호잖아? 원자번호 어떻게 매겨요? 원자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풀이 뭐야? 양성자의 수로 세죠. 양성자의 수인데 일반적인 원자의 경우 뭐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원자의 전자 수와도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는 어떻게 구하지? 질량수는 어떻게 매겨요? 원자량. 원자량인데 우리가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찾아온 건 누구였어? 원자 핵이었죠. 원자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성자랑 중성. 그렇지. 즉 이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누가? 루이스? 아니 루이스 맞다. 보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보어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원자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더 기억을 하세요. 루빈은 세슘, 그 다음에, 칼, 베마카, 비를 썼을까?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플륨, 아, 이런 것까지만 더 기억하세요. 트리나칼루세, 베마카스바, 북알, 탄규, 질린, 산황, 플렴브가, 헬레나. 이렇게. 얘는 브로민, 아이오딘, 스트론튬, 바륨, 루비듐, 세슘이라고 해요. 추가로 더 기억해주세요. 어디 써있는지 잘 모르겠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예요. 두 페이지 넘기면 주기율표가 나와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써줘야 되나 했는데 마침 뒤에 있더라고요. 추가로 몇 개만 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원자들을 구분하는 방법. 원자 구분법. 구분. 원자를 크게 이제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냥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뭐? 금속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비금속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가지고 준금속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준금속도 있긴 있어. 준금속이야. 준금속 아니고 준. 준금속은 금속 중에 무거운 애들. 무거운 애들 준금속. 준.
준우승 할 때 준금속. 준금속은 금속일까 아닐까? 금속이다. 준우승은 우승이 아니야. 아니다. 준금속은 금속은 아니야. 근데 준우승이라는 건 뭐야? 우승은 아닌데 우승만큼 잘했어 라는 거잖아. 준금속은 금속은 아닌데 금속이랑 비슷해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비금속에 속해요 준금속은. 참고로 그냥 알아둬. 자, 금속이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냐?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선을 긋자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 대체 얘네들은 어디에 있느냐? 자, 왼쪽. 왼쪽부터 가운데까지 보통 있습니다. 내가 지금 3분도 12점 전위금속을 안 써가지고 전위금속을 안 써서 여기 되게 짧아 보이는데 중간이 겁나 길어. 한 10칸대요 3점부터 12점까지 허버 길어 진짜 장난. 금속이 훨 많아요 비금속에 비해서. 보통 이제 왼쪽부터 가운데까지 있고 얘들은 특성이 뭐냐. 자, 특유의 광택이 있어. 특유의 광택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특성에 전성이나 연성이 뛰어나. 전성과 연성이 무엇인고 하니 전성과 연성이 뭐냐. 전성이나 연성이 펴짐성,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얇게 펼 수 있고 길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거. 비금속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깨져버려요. 바로 박살나요. 예를 들어 흑연. 흑연 길게 뽑으려고 쭉 늘리면 어떻게 돼? 바로 깨지지. 통통 치면 어떻게 돼? 흑연 샤프심 바로 박살나잖아. 절대 안 돼. 근데 금속은 쇠덩이 와도 통통 치면 어떻게 돼? 쇠가 부서집니까? 안 부서져. 얇게 펴집니다. 이렇게 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뽑으면 또 뽑혀. 우리 금 확인할 때 보통 그런 거잖아.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깨물어보죠. 왜 깨물어보는지 알아? 실제 순수한 금은 깨물면 이빨 자국이 남아. 이 자국이 나와요. 찌그러져 찌그러져. 금은 원래 전성연성이 뛰어나거든. 근데 이게 합금이나 도금이나 뭐 이런 거 씹으면 절대 안 깨물어져.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 24K와 18K, 14K를 이걸로 구분합니다. 물론 색깔로도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고. 다음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기전도성이나 열전도성이 뛰어나요. 이러한 특성은 뭐 때문이냐면 금속에 뭐가 많아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생기는 특성들이에요. 광택 있는 것도 전성연성이 있는 것도 전기전성이 열전성이 뛰어난 것도 전자들이 움직여가면서 다 날라다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금속에 산화가 될 때 산화. 혹시 산화가 뭔지 알아요? 산화? 산화가 뭔지 혹시 알아요? 산소랑 결합하는 걸 보통 산화라 그래.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 그래. 전자를 가버리는 산화. 즉, 뭐 되게 좋아해? 양이온 되게 좋아해. 양면 되게 좋아요. 반대로 비금속은 주로 어디 있느냐? 오른쪽에 보통 있어요. 오른쪽. 또 재밌는 게 이 금속들은 대체로 다 고체 물질이야. 거의 다 고체야. 거의 다 고체. 수은같이 특이한 액체 금속 빼고 죄다 고체 물질이에요. 거기에 반해 비금속은 여기 액체는 별로 없어. 기체 아니면 고체인데 액체는 여기는 브로밖에 없지. 브로 야만 액체야.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광택도 없고 전성, 연성도 없고 전기성, 열전성도 없어. 일반적인 경우 있는 것도 있죠. 있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 걔네들은 이제 준금속이라고 그래. 준금속. 보통 여기 있는 규속. 규속만 따로 떼놓으면 이제 얘네는 이제 나중에 반도체 재료를 쓰여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저마늄, 뭐 비속, 뭐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준금속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뭐가 잘 되느냐? 환원이 잘 돼, 환원. 환원이 잘 되는 얘기는 뭐, 음이온 되게 좋아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2 때 우리가 배웠던 이온결합이지. 이온결합은 대체로 다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염화나트륨. 나트륨은 금속. 염화이온은? 염소는 비금속이잖아. 뭐 아니면 뭐, CaO. 산화칼슘.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양면과 음면이다. 즉,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소는?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금속이거든요. 근데 왜 HCl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까? H 플러스 C.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야. 아, 이온 결합 아니야. 네. 단지 수소가 1쪽에 있잖아. 대체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성향이 비슷해. 성향이 비슷해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지 얘는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유 결합을 맞춰. 엄밀한 의미로는 공유 결합을 맞는데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하는 게 편해서 보통 이제 이온 결합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비금속끼리는 그럼 전자를 서로 주고받기 힘들잖아. 그래서 뭐해? 뭘 해버려? 공유를 해버리지. 그래서 공유 결합을 만드는 거죠. 금속끼리는 이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특이한 결합을 하나 만들어요. 중상 들어가면 전기와 자기를 배울 텐데 도선에 보면 중간에 원자핵들이 있고 거기는 전륜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속 결합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전자가 이렇게 원자핵끼리의 이 핵전화량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 중간 떠다니면서 이거를 연결을 해주거든요. 미끄러져. 이게 약간 공중부양이 있듯이 약간 떨어졌어도 잘 떨어지지 않아. 이게 통하지 않아. 그래서 전성현상이 뛰어난 거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고요. 아마 사랑 가면 좀 이제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 가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대체로 이제 족이라고 하는 게 특성 비슷한 느낌의 묶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족을 이용을 해서 세로줄로 이렇게 묶어 제일 맨 위에 있는 것들을 따서 보통 뭐 수소족, 베릴륨족, 붕소족, 탄소족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세트들이 있어. 세트들. 이제 뭐 1족 원소들. 1족 원소들의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알칼리 금속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물론 여기서 누구는 제외하냐면 수소는 제외합니다. 몇 가지 이제 특이한 명칭들이 있어. 1족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뭐 2족은 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 알칼리 들어가 보니까 얘네를 보통 이제 물에 녹이면 다 뭐가 되냐면 염기성 물질이 되거든. 염기성이 뭔지 알죠? 들어는 뭐 하나 염기성. 찌가 먹으면 쓴맛 나는 거 있잖아. 산과 염기. 어, 산과 염기에서 그 염기요. 그 염기성. 그 다음 17족. 17족은 여기는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 할로젠 원소. 보통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뭐 HF, HCl, HBr, HI 산 많이 만들지. 산 많이 만드는 친구들이 할로젠이랑 이름 붙인 게 이게 특이 색깔이 되게 특이해. 여기가 플로린이면 분홍색, 뭐 황갈색, 브로민이 보라색, 아이오딘 뭐 노랑색 이런 걸 띠거든. 그 다음 18쪽 신성 같은 애들 얘는 비활성기체라고. 비활성기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주교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건 우리에게 중요한 산소라는 거예요. 산소. 산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자면 요 밑에랑 이제 산소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산소. 자 이 산소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두 개 16조 원소야. 이 두 개 16조 원소고 이제 얘네 원자도 이제 6개 있으니까 전자 2개를 얻어서 음이온들이 좋아하는 특성이 있잖아. 그래서 또한 산소가 굉장히 우리 지구에 많이 분포해 있어. 그리고 산화를 잘 시켜. 옆에 놈들 산화를 잘 시켜. 결합해가지고 산화물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녹이 쓴다라고 하는 게 다 산화고 연소 반응도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반응을 이 산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중요한데 그래서 산소랑 결합해 다양한 물질을 만들게 되죠. 보통 이제 습관에서는 물 있지. 숙에서는 물이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는 이제 O2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직관에서는 그럼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SiO2. 아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은 게 산소랑 그럼 얘네 셋이었잖아. 직관에서는 SiO2 혹은 Al2O3 산화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Fe2O3 이런 형태로 보통 존재해요.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그래서 습권, 기권, 직권, 생물권 다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산소의 역할은 오존층을 만들고, 그리고 CO2에 들어있는 건 광합성, 그다음 생물들의 호흡,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게 산소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권역들의 작용들과 그 안에 권역에 있는 이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알아보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니?